오늘 이렇게 저도 구근을 한번 심어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튤립, 수선화, 또 무스카리 이런 아이들, 또 알륨도 있어요. 알륨도 이렇게 예쁜 사장이 저 이렇게 심어보라고 또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구근을 또 심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파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파는 겨울에 월동이 잘 되는 거니까 저쪽으로 옮겨서 심고, 한쪽으로 옮겨서 심고, 여기는 이제 또 구근을 여기다가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기 전에 이제 밭을 정리하고, 이렇게 심기 위해서 지금 살충제 물에다가 지금 담궈 놨어요. 제가 이거 이제 1시간 정도 이렇게 담갔다가 건져서 심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살충제 물에 담궈 놨습니다. 이렇게 땅을 준비해 놨어요. 파 여기 있던 파들 다 뽑아내고, 지금 맨 앞에 수선화를 이렇게 묻었습니다. 수선화 심는 방법은 요 꼭지가 지금 요 뿌리는 이렇게 되어, 뿌리가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꼭지가 나오게 묻어줘야 돼. 이렇게. 그래서 땅을 아주 얕이 팠어요. 지금 겹 노랑 수선화, 또 향기 수선화, 또 이렇게 요 수선화는 수선화인데, 요거 이름은 모르겠어요. 자지간 수선화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꼭지가 보이게 심어야 되니까 이렇게 땅을 얕이 팠어요. 그리고 무스카리는 조금 가까이 심으면서 이것도 풍성하게 보기 위해서 요거 수선화는 한 뼘 넓이로, 이렇게 한 뼘 넓이로 이렇게 한 뼘 넓이로 심었어요. 여기 이제 꽃이 피고 나면 구근이 또 많이 생겨주겠죠. 이렇게 한 뼘 넓이로 심었고요. 요거 무스카리는, 요거 보라색 무스카리인데요. 얘는 좀 풍성하게 보고 싶어서 좀 더 가까이 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요렇게 간격을 한 마디 정도 넓이로 이렇게 묻어줬습니다. 이렇게 무스카리. 그리고 흙을 배양토를 좀 섞어서 덮어주려고요. 이렇게 배양토 흙을 섞어놨어요. 배양토를 밭흙이랑 이렇게 섞어서 같이 덮어주려고요. 그러면 좀 영양분도 있고, 뿌리 내림에도 아무래도 뿌리 활착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흙을 준비해놨고요. 그러면 이거를 흙을 퍼다가 살살살살 덮어줘 보겠습니다. 흙을 이렇게 해서 지금 수선화는 이 벌레들이 수선화 이 구근은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수선화는 제가 살충을 안 하고 그대로 심고, 요거 무스카리, 요 무스카리랑 요거 튤립, 알륨은 제가 살충제 물에 담갔다가 1시간 정도 담갔다가 지금 건져냈어요. 그래서 지금 얕이 심을 수 있는 아이도 무스카리랑 요거 수선화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흙을 덮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거 지금 섞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꼭지가 보이게 심어줘야지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꼭지가 살짝 보이게. 그리고 배수가 잘 돼야 돼서 제가 여기 좀 뚝을 좀 높게 했어요. 조금 쪽을 높게 하고, 이렇게. 왠지 얼지 않을까 그러는데, 수선화랑 무스카리는 이렇게 꼭지가 좀 나오게 심는 게 이제 좋대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고, 으쌰! 꼭지가 보이게, 꼭지 보이죠? 이렇게 꼭지 보이게 심어 볼게요. 이제 수선화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무스카리 핸드 이거 촬영하느냐고 제가 하기가 불편해서 이거 이제 수선화 하는 거 방법 보여드렸으니까 무스카리 한번 해볼게요. 이제 무스카리가 여기 있다는 표시를 여기 무스카리 있다는 표시를 여기는 수선화가 있다 이렇게 표시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는 수선화가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이제 또 이제 튤립을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튤립은 아주 깊게 심어야 돼요. 아이고. 이렇게 튤립은 자기 알에 알보다 두 배 반 정도 깊이 심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깊이 심었답니다. 아이고, 이 자루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깊게 심었답니다. 이렇게 이만큼 올라오죠? 엄청 높이 심었죠? 이렇게 깊이 심었어요. 깊이 심어서 이제 배양토 덮은 흙, 배양토 섞은 흙을 이렇게 배양토 섞은 흙을 요 밑에만 이렇게 요걸로 덮어주고요. 이제 그 위에는 그냥 일반 흙으로 덮어줄 거예요. 네, 덮어줄게요. 요거 알륨입니다. 알륨도 이렇게 자기 알 크기보다 한 두 배 반 정도 깊이 이렇게 심어야 돼서 아이고 힘듭니다. 이렇게 땅을 깊이 팠어요. 그래서 알륨은 지금 두 개예요. 보라색 두 개인데 지금 알륨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뿌리고 여기가 싹이 나오는 꼭지예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 알륨이 이렇게 이제 지금 이렇게 같이 붙어 있던 애를 나눔을 했나 봐요. 수입해서 오는데 이렇게 왔대요. 근데 이렇게 껍데기가 까지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살이 부딪혀서 이런 건데 이런 것도 괜찮아요. 싹 키우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껍데기를 일부러 까서도 심으니까요. 이런 걱정 안 하시고 이렇게 심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주셔가지고 제가 또 알륨 보라색 또 이렇게 묻어 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상처가 났죠? 근데 요 속에 다 말랐어요. 그래서 한번 요거 싹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날 것 같아요. 싹 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뿌리는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같이 두 개 이렇게 심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게 좀 키가 조금 더 크네요. 조금만 더 파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아이고 너무 힘드네요. 이렇게 조금 더 파서 묻으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심고 요게 이제 용토 섞은 물 훅 남은 거 이제 다 덮어줄 거예요. 남는 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 덮어줬어요. 이렇게 덮어주고, 이제, 여기서 맨 위에 이렇게 흙을 이렇게 덮어주면 끝입니다. 저도 오늘 구근, 난생 처음 구근을 한번 심어봅니다. 알륨, 보라색 알륨 두 개, 튤립 다섯 개, 그리고 무스카리 아홉 개,
또 수선화. 수선화 종류별로 세 가지 종류인데요. 세 가지 종류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제 이게 꽃피는 봄에 예쁘게 꽃 피워줄 걸 기대하면서 서다맘 이렇게 오늘 9근 심었습니다. 이모님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